네, 안녕하세요. 에픽 숲속의 전설에서 노드 역할을 맡은 2AM의 정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숲속의 전설에서 NK 역할을 맡은 파랑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이렇게 되게 거창하고 이렇게 멋있게 할 줄은 사실 상상을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열기도 뜨겁고 그래서 솔직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저도 보물이랑 이렇게 검까지 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네, 주셔서 덕분에 너무나도 즐겁게 레드카펫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캐릭터에 맞는 목소리를 많이 찾아주신 것 같으세요. 네네. 또 이렇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캐스팅이 됐는데 네. 캐스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더빙을 하면서 굉장히 저랑 비슷한 점도 많고 노드. 네, 제 목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 자유롭고 재밌게 녹음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더빙이라는 분야를 굉장히 도전해보고 싶었고 성우분들 뵐 때마다 정말로 궁금했거든요. 정말 얼마나 재밌고 어떻게 하는 걸까 궁금하던 차에 마침 제안을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일단 저를 하게 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저는 진우씨가 하신다고 하셔서 더 좋았어요. 네. 자 갑니다. 정말 헐리우드 명배우 못지않은 두 분의 더빙 연기 생동 한번 저희 갑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이 두 분을 더 응원해주기 위해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야. 아 네. 또 워낙 이렇게 또 능글능글하게 연기도 잘하는 친구고 예전부터 뭐 드라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끼를 많이 보여줬었던 것 같아요. 네네. 요즘에는 또 방송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 그런 끼가 많은 만큼 분명히 오늘도 네 정말 잘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예. 저도 이제 공연이 있어서 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거기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 비전이 있잖아요. 예. LCD 비전에 에픽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너무 보고 싶다 했는데 오늘 이런 자리 갖게 돼서 기분 좋습니다. 사실 저는 승현양이나 평소에 굉장히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도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 승현양이 이렇게 더빙에 도전을 했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너무 축하를 하고 싶고 또 승현양이 네.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 캐릭터에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축하하고요. 열심히 저도 잘 보겠습니다. 승현이 화이팅! 그래요. 둘, 셋! 안녕하세요. 레인보우가 떴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요. 저희의 회사 선배님이시죠. 카라 한승현 선배님의 예쁜 목소리를 듣기 왔는데요. 분명 잘하셨을 거라 믿고 저희도 에픽 숲속의 전설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쁘게 봐주시고 가세요. 승현 언니 화이팅! 네, 드립니다. 네, 저 정진웅군 응원하러 왔고요. 너무너무 재밌다고 얘기 들었고 또 진웅군의 그런 목소리 연기 기기로 듣겠습니다. 재밌게 볼게요. 감사합니다. 진웅 선배님, 저희가 이제 첫 시사회인데 너무 정말 그 꿀같은 성대로 더빙을 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는데요. 너무너무 재밌게 보겠습니다, 영화. 감사합니다. 네. 진성이 화이팅!